반도를 어떻게 제가 연기해야 이렇게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나리오를 보니까 그 액션이 되게 힘들겠다고 많이 느꼈었어요. 그래서 그 무술팀 쪽에 가서 이제 감독님이 현장에서 어떤 연기를 추가적으로 시키실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굉장히 많은 액션들을 준비를 해갔는데 굉장히 단순하고 안전하게 그 촬영을 시키셨고 그리고 또 그런 단순한 동작들이 감독님께서 머리에 모든 콘티가 있으시거든요. 굉장히 동작이 커 보이고 굉장히 파워풀해 보이고 찍어주셨어요. 굉장히 안전한 환경에서 특별히 따로 준비한 건 없고요. 기존에 이제 제가 호흡을 항상 맞춰오던 액션 팀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좀 액션씬이 좀 긴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만 이제 숙지하고 나머지는 서로 얘기하면서 현장에서 맞춰나갔던 것 같고요. 그전에 뭐 계속 운동은 꾸준히 하니까 특별히 힘든 지점이나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이번 작품에 있어서. 근데 다만 아무래도 사람들이랑 지금까지는 싸웠다가 이제 좀비랑 싸우니까 조금 그게 생각보다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. 조금 힘들었네요. 주변 분들 덕분에 그래도 걱정했던 것보다 좀 밝은 분위기에서 편하게 진짜 자유롭게 찍을 수 있어서 그런 점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어쨌든 이 영화 만들면서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 다 심혈을 기울이죠. 뭐 사실은 이 영화의 뭐 하이라이트이자 뭐 어떤 되게 그 전에 만들었던 영화와 되게 달랐던 부분 후반부에 있었던 좀 카치싱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되게 포스트 아포칼립스 배경 내에서 펼쳐지는 되게 카치싱 현실감 있게 만들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